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마섭입니다. 참,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제보는 좀 특이했어요. 동성애 룸사롱입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룸사롱인데, 이곳에서 남자 접대부, 즉, 동성애 행위를 할 남자 접대부를 구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목사님이 지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업소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항의차 연락을 하셨어요. 엄하선 원장이 그간 사실은 동성애 업소들을 다니면서 잠입 취재를 해서 상당히 피해를 줬는데, 야, 이번에는 우리 업소에 위장 침입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해당 카톡입니다. 안녕하세요. 40세이고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이쪽 일은 처음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업소 사장님께서 영업진으로요? 왜냐면은 상대편이 목사인 거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카톡이라는 게딱 누르면은 그 사람 프로필이라든지 사진, 그리고 직업 같은 것이 스스로 올린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딱 카톡 눌러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이 우리 업소에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선수라고 해요. 동성애 룸사롱에서 동성애자들을 접대하는 접대부를 선수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선수 모집 광고를 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지원을 하시니까 영업진으로요? 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영업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업소 사장께서는 마담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홀 들어가는 소위 호빠요. 쉽게 말하면은 호빠, 즉 호스트바에 이제 접대부를 나는 하려고 한 거지, 마담 영업진이 아니다. 난 실제로 몸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일한다고 그럴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다. 내가 동성애를 몸으로 좀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업소 사장께서 이응시읒 이응,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응시읒 이응이. 설마 선수 지원하는 건 당연히 양심상 아닐 거고요. 저희 주말 청소 구하는 건 이미 구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양심상 설마 선수, 즉, 동성애를 몸으로 막 그런 어떤 성행위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막 하는 그런 호빠 혹은 접대부를 지원하는 거는 설마 목사님이 그러실까? 양심상 아니시겠지. 뭐 청소하는 거 구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청소할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선수, 호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런 어이없는 카톡이 오간 다음에 여만섭이 범인이다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시면서 당신 이룰 수 있느냐 이런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카톡을 뒤져서 보니까 인적사항이 있는 거예요. 연락을 했습니다. 주여. 연락을 해보니까 이분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현재 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이라고 굉장히 찬양으로 뜨거운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대표적인 선교단체이죠. 거기서 간사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참 예수전도단 찬양에 젊었을 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전도단이 그렇게 복음적이고 찬양이 뜨거운 분들인데 왜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은 등한시 혹은 모른 척 할까라는 의구심이 제가 굉장히 그간 많았습니다. 내가 청년 때 그렇게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운 단체가 왜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은 등한시 혹은 애써 모른 척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마침 또이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 아주 중요 간사 출신이시네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정말 뜨거운 교회죠. 정말 뜨거운 교회고 저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분이 순복음교회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처음에는 아이 목사님께서 저랑 비슷한 입장으로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실태를 파악하려고 그래가지고 설마 이거를 지원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딱 처음 통화해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전화번호 주인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전화번호 주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 그럼 그렇지 설마 이 전화번호가 이 목사님께 맞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다른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아니고 다른 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쫙 얘기를 풀어보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렸는데 그새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장난을 친것 같다 뭐 이렇게 호스트바 동성애 호스트바에 뭐 지원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기 잃어버린 거 경찰서에 신고했냐?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좀나좀 알려달라. 객관적으로 목사님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거 좀 객관적으로 증빙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이분이 전화기 잃어버린 그런 피해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끊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또막 얘기하시면서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벌써 짧은 10분 동안 목사님 진술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그 전화 주인 그 전화번호 주인공 저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아니요.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저그 전화 제거 맞는데 사실 제가 그거 잃어버렸어요. 라는 게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 저 사실 잃어버린 거 아닌데 하면서 막 횡설수설한 게세 번째.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목사님, 회개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했던 거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절대 신원은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먼저 당시 제가 이 목사님을 권면드렸던 제 음성은 나갑니다. 제가 이 목사님 신분을 보호하기란 입장에서 이 목사님의 그 음성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제 솔직하게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으신데, 이런 식이면 어쩌죠? 뭐 글로 주세요. 글로. 지금 보니까 목사님 너무 거짓말을 하는 분위기라서 통화는 뭐별 의미가 없고, 글로 이따 오해 한번 줘보세요. 식사하세요. 예. 예, 글로 달라는 저의 간곡한 요청에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동성애니 회개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대로 제 사역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동성애니 회개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대로 제 사역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이렇게 드렸어요. 고백하니 감사드립니다. 용기에 존경합니다. 염하섭 올림.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를 놓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카톡방을 나가게 하셔서 이 카톡방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제 동성애를 완전히 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께서 동성애자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놀랄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 호스트바 접대부로 취직하려고 한다. 이거 더 놀랄 일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성매매까지 벌어지는 현장에 내가 동성애 호스트바에 취직을 할 정도면 그 사적인 생활에 동성애가 너무 깊게 박힌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은 아무나 취직을 꿈꾸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정도면 그동안 현재까지의 삶의 모습이 저는 언뜻 제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말 여러분, 순봉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녹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전도단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동성애 반대운동에 등한시할까라고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예수전도단의 훈련학교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께서 두 단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꼭 동성애를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디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